안녕하세요. 오늘의 키즈쇼의 나라입니다. 다들 이번 봄편도 당연히 보셨겠죠? 드디어 이번에 우리 멜로디도 앨범이 나왔어요. 어찌나 기쁘던지. 아 참참, 저번주 정답부터 발표해야겠죠? 이번 예능 가요제에 다같이 나갈 수 있었던 이유! 그건 바로 예능 가요제의 컨셉이 신인 여자 아이돌이었기 때문이었죠. 그리고 게임을 해서 이기면 무대 효과 카드를 획득할 수 있었어요. 그렇게 얻은 무대 효과로 예능 가요제 공연 경합을 벌였었어요. 하지만 우리 멜로디는 모든 무대 효과를 빼앗겨 효과가 하나도 없는 채로 무대에 올랐었죠. 이걸로 저번 주 답이 다 되었겠죠? 그럼 오늘의 퀴즈를 내볼게요. 이번 주에 돌스와 마카롱 커플퀸의 앨범은 각각 몇 위를 했을까요? 멜로디도 드디어 100위권 안에 들었어요. 우리도 금방 올라갈 수 있겠죠? 우리 멜로디는 직접 앨범 홍보를 했었는데요. 시야의 분석에 따르면 각자 하루에 몇 장씩 나눠줘야 홍보를 끝낼 수 있었을까요? 생각보다 그 수가 많았지만 그래도 다같이 열심히 앨범 홍보를 했었어요. 부모님이나 선생님, 친구들한테도 나눠주고 다른 앨범과 함께 나눠주기도 했었죠. 그중 가장 효과가 좋았던 홍보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? 이렇게 오늘 문제도 다 나갔네요. 다들 본편을 보셨으니 잘 풀 수 있겠죠? 혹시 잘 모르겠다면 30화 대박기업 멜로디의 첫 앨범을 다시 보고 와주세요. 그럼 안녕! 여러분,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? 이런 영상은 어떠세요? 재미있는 영상이 훨씬 많으니까 샤이닝스타 채널 꼭 구독해주시고요. 저 버추얼 나라도 많은 사랑과 기대 부탁드려요. 샤이닝스타 오케이! 땡큐!